2008년 5월 미국 콜로라도 집을 나선 한 소년이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 후인 2015년 8월 소년은 집에서 두 블록 떨어진 낡은 오두막이 굴뚝에서 시신이 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조슈아 매덕스, 1990년 3월 9일생이었던 그는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18살이었습니다. 4남매 중 막내였던 조씨는 이혼한 아버지와 형, 그리고 두 명의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조씨는 음악과 문학, 자연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여러 친구들과 잘 어울릴 정도로 성격도 좋았습니다. 그런 조씨가 실종되기 2년 전인 2006년 6월, 고등학교 졸업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던 형 제커리가 우울증으로 자살 합니다. 조씨의 아버지는 제커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조씨가 많이 힘들어했다. 형을 존경하던 조씨였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도 유독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을 떠나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조씨는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과 자연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08년 5월 8일 조씨는 누나 케이트에게 산책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섭니다. 워낙 자연을 좋아했기에 혼자 하이킹을 즐겨 했다는데요. 케이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조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은 조씨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조씨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조씨가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조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씨의 가족은 그가 사라진 지 5일이 지나고 나서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인근 지역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조씨의 흔적이나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씨의 가족은 행여 조씨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기보단 차라리 그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떠난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조씨는 음악과 문학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씨의 가족은 그가 밴드 투어를 위해 떠났거나 집필을 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씨가 사라진 지 7년이 지난 2015년 8월 7일 미국 콜로라도의 건축업자 척 머피가 부동산 개발을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우드랜드의 한 오두막을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두막은 2005년까지 척 머피의 친형이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된 이후로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는데요. 철거 작업을 위해 그가 오두막에 방문했을 때 심한 악취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 작업에 돌입했고 곧이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굴뚝 내부에 태아 자세를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척 머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사한 결과 굴뚝에서 발견된 시신은 7년 전에 실종된 조씨의 시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씨의 시신이 발견되자 그의 가족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시신이 발견된 오두막은 그들의 집에서 불과 두 블럭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부검이 이루어졌고 조씨의 시신에서는 외상의 흔적이나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조씨가 실종되었던 당시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저체온증과 탈수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2015년 9월 28일 경찰은 조씨의 사인이 사고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원인이 원인불명의 사망 또는 살해라고 작성된 것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경찰 말대로 사고사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이상한 점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조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조씨는 얇은 셔츠만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나머지 옷과 양말 그리고 신발은 오두막 안에 있는 벽난로 근처에 가시런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굴뚝 상단에는 철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동물이 굴뚝을 타고 내려올 가능성을 대비해 설치되어 있었지만 조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는 철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굴뚝과 연결되어 있는 벽난로는 나무 판자로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씨가 자발적으로 굴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익명의 작성자는 자신이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시절 지역 밴드에서 기타를 치던 앤디라는 사람과 친구였으며 앤디와 조씨는 음악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앤디와 조씨가 어울리기 시작한 다음 조씨가 사라졌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앤디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조씨와 여행을 떠날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받은 제보 중에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 앤디는 텍사스 감옥에 복역 중이었는데요. 그가 조씨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의 소유주인 척 머피 또한 조사를 받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년 10월 17일 조씨의 가족들은 추도식을 가졌고 그의 죽음에는 갖가지 의문점만 무성한 채 현재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